안녕하세요. 멘탈 살롱 2기 황보윤경입니다. 아모레 퍼시픽에서 마케터로 근무를 했었고요. 아모레 퍼시픽에 조인하기 전에는 국내 최초 프로페셔널 브랜드인 메이크업 포레버의 마케팅 이사 역할을 담당했었는데요. 브랜드 런칭에서부터 LVMH, M&A 단계까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. 아모레 퍼시픽 내에서도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한해 조그만 스타트업이 있었는데요. 작은 브랜드가 그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서 그 그룹 전체를 이끌어가는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봤고요.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경험을 했었고요. 무한한 잠재력, 성장성 믿고 있습니다. 스타트업에서 저는 브랜드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차별화 전략을 찾아서 작은 브랜드를 큰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는 브랜딩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스타트업은 누구보다도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브랜드일 것 같습니다. 그 브랜드가 브랜드의 본질을 잃지 않고 트렌드에 민첩하게 갈 수 있도록 그 코어를 잡아주면서 브랜드와 같이 성장하는 역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점에 도전도 가능하다라는 거 배우게 됐고요. 그 가능성이 저에게도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Get Creative Challenge!